계란이 그 지팡이 한번 드지 않니? 그게 저는 제 가장 수행의 이슈 그거였어요. 자기 공격성에 살기. 늘 그 마음을 인지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그 마음이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자기 공격성에 살기는 어떨 때 분리가 되는 건가요? 맞아. 그 어제 채연 언니가 막 울었어요. 왜? 왜냐면 채연 언니가 자기는 애만 쓰고 재선님이 더 재미있다. 브이로그에 나오면 사람들은 재선님만 좋아한다. 드디어 이제 제가 질투를 하다하다 모치를 질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바로 그 질투하는 걔도 자아공살이야. 괴로워하면서 자기 공격을 하고 있지. 저 질투 엄청 세요. 왜냐하면 질투가 센 수밖에 없어. 자아공살이 센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 열등의 애고가 날마다 공격당했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공격을 해, 자기를. 시험 점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어. 60점이야. 그럼 그때부터 너는 왜 공부를 안 했니? 너는 왜 이거밖에 머리가 안 돼? 이렇게 공격하거든? 근데 솔라는 내가 보면 늘 공격해. 늘, 거의 늘 공격해하는 거야. 조그만 꼬투리 잡아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기란 진짜 어려운 거지. 왜냐면 늘 그래왔고, 근데 그게 저 아기,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의 관념이 아닐 거야. 조상 대대로 그래왔어. 사람이 크게 따지면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그 제3의 눈이지. 객관화되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느끼지 않고 나도 타인과 똑같이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화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눈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똑같이. 근데 그 눈을 상실해서 사실은 공부가 굉장히 안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살기 가해자거든. 가해자. 가해자가 너무 클 때는 어떤 피사체를 보고 우리가 그걸 그냥 고요하게 바라봐야 돼. 근데 그 피사체를 고요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큰 사람은 무조건 공격해. 피해자가 그 피사체가 어떤 종류든지 예쁘면 예쁘다고 공격하고 못생기면 못생기다고 공격하고 화를 내지 계속. 그런 가해자 애고가 가장 우리의 제3의 눈, 고요하게 피사체를 보는 눈을, 삼라만상과 나를 보는 눈을 막고 있는데 그 행태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조건 나를 공격해. 가해자가 무조건 나를 본 게 다 내 탓이야. 하다못해 집안이 망해도 내 탓이고 부모가 이혼해도 내 탓이고 뭐 남이 조금만 불행해져도 내 탓이고 학교에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 탓 같고 그렇게 공격하는 가해자가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남 탓이야. 다 네 탓이야.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 때문이었던 거야. 내가 길 가다 넘어졌는데 오늘 네가 재수 없는 말을 해서 내가 넘어진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징계받은 아가들 중에 그런 아가 있잖아. 내가 분명히 내 몸뚱아리로 잘못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헤라 엄마, 내 몸이 했고요. 그건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남을 공격하는 아기가 있거든. 두 종류. 근데 이때 사실은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아기가 뭐냐면 후자. 왜냐하면 옆에 아무도 사람이 안 있으려고 그래. 너무나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단 하루도 1분 1초도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 돼, 그 가해자가. 근데 그 가해자가 바로 날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내 몸뚱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 의식은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조물주나 그냥 있는 거야 라든가 그 의식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내가 하고 있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기는 또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아니야. 다 네 탓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그래도 다 떠나게 돼요. 사람 하나 둘씩 떠나게 돼. 외롭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징계받은 그 마스터 아기도 똑같잖아.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모든 아가들이 다 등 돌리는 게 늘 그래왔단 얘기야. 그래서 혼자가 돼. 근데 불쌍해. 불쌍하지만 아무도 안 있으려고 그래. 혹시 불쌍해서 옆에 있어주는 아기가 있잖아? 그 아기도 좀 이따 떠날 거야. 왜 계속 괴롭히니까. 그게 가해자예요. 근데 전자로 자기를 괴롭히는 아기는 그래도 뭐냐면 구제 가능성이 있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남을 힘들게 안 해. 오히려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어떤 부분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력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받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일을 가해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아기가 구제되는 건 마음 공부가 되고 한다는 거는 딱 하나지. 그 가해자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대. 즉 스승을 만나야 돼. 그 아기는 스승을 만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 그리고 그 공격받아서 아픈 아기가 동시에 하나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가해자를 하지만 또 피해자로 아프다고 하지. 그치? 그 가해자를 알려주고 그 가해자조차도 사랑해주고 그 가해자 피해자를 끌어안아주고 자기는 절대 그걸 사랑 못해주거든. 그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따뜻한 눈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게 녹아요. 녹으면서 이 아기가 이제 사랑을 알게 돼. 마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면 오직 사랑만이 녹이거든. 그 가해자의 미움을. 왜 영체의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 솔라 아기가 헤라 엄마 사랑 받으면서 점점 이제 많이 좋아진 거야. 그 가해자가 예전에는 자학봉살이 되게 심했는데 헤라 엄마 도력이 좀 세지면서 그 가해자를 사랑해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춤출 때 봐. 영체 사랑 주니까 완전히 울고 막 녹잖아. 그게 가해자가 녹는 거야. 고통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나게 되네. 그치? 솔직히 되게 답답해서 여기 보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행하는 애가 자궁살이니까 얘를 막 아무리 풀어도 풀어서 자궁살이 불리네. 뭐 인식하려고 해봐도 그런데 사실은 진짜 조금씩 좋아지고 아니면 할 수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 순간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냥 헤라 엄마한테 엄청 사랑받았던 순간 그 순간이 엄청 좋아지고 예전에 헤라 엄마가 한 2시간 정도 살기를 빼주신 적이 있어요. 아름을 수고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살면서 늘 바늘로 저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늘 있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쭉. 근데 난 남편과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자기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처음으로 엄마가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영체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영체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해자가 좀 작아지면 가해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솔라는 이제 생겼어. 아가 생겼잖아. 네가 가해자 알아차리잖아. 그치? 이제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이제 그 힘이 점점 세질 거예요. 세지면 이제 내가 가해자, 예전에는 가해자한테 완전히 덮쳐서 꼼짝도 못했어. 가해자가 고양이면 난 쥐였는데 이제는 가해자를 쥐로 만들고 내가 고양이가 점점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가 있고 이제 영체님 사랑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세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끝내는 그 가해자가 완전히 소멸되면 그게 깨달음이지. 그게 마법사지. 그 마법사를 못하는 건 가해자 때문에. 마법사는 뭐야?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떤 일이든 막 마법을 부려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내 삶에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를 내가 이기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 그 가해자 때문에 안 되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장악하고 소멸시킬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자기를 공격하는 일반인들이 여기 보고 말해줘. 예, 자기를 공격하는 그게 가해자라는 걸 인식하는 일반인들이 그게 정말 어려워. 끝이다. 그래도 민망해. 아, 그래도 봐야 돼. 꼭 날 부르고 말해. 그러니까 그 가해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데 그걸 전혀 모르죠. 왜? 몸뚱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든. 의식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공격하면서 저 사람이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식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줄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고통에 빠져 있는 거야, 사실은. 자기 고통에. 스스로 창조한, 자기 가해자가 주는 고통에 빠져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해방시키려고 영채님이 온 거고,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라기는 가장 괴로웠던 게 그거, 문제가 그거였는데, 좋았던 거. 수행하면서 되게 마음 공부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은 좋다. 이만큼 막 이만큼 멋있어.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고살이 센 거에 저의 가해자가 되게 아팠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못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조차 얘기 핵심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받고 자기가 사랑받는 거는 그때만 행복할 거라고. 그때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아. 많고 부가 되면 타인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거는 머리가 아니지 몸이 알게 되면서 누가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 에고가 센 아기들은 보통 나는 사랑받고 남은 미움받을 때 좋아해.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어떤 수행자 아기를 혼내켰거든? 근데 옆에 친했던 아기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 친구가 혼이 나면 되게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혜라님이 이야기를 싫어하니까 날 좋아하겠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에고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되게 느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에고 뺏고 뺏기는 에고는 사랑도 그려주시고 생각해. 그 뺏고 뺏기는 에고가 허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면 남은 못 받고 남이 받을 때는 나는 못 받아. 그래서 이 사랑은 다 같이 받을 수가 없고 마치 1등은 한 명이어야 되듯이 뭔가 악착같이 내가 뺏어야 된다고 뭔가 착각하는 애고가 미움의 애고죠. 있는 거야. 근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마음 공부해보면 남이 행복해하고 사랑받을 때 되게 행복하잖아. 같이 받는 거고 남이 미움받고 고통스럽고 불행할 때 정말 같이 힘들잖아. 근데 그게 맞는 거지. 만약에 집안에 아버지가 승진하고 좋아.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한데 아버지가 불행하고 암은 걸렸어. 다 힘든 거지. 그치? 근데 그게 가족만 가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확장된 의식으로 가족뿐이 아니라 온 인류가 또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포근하고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한 거야.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힘든 존재가 있을수록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헤라 엄마가 일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뭐 그거는 자랑스러운 것도 대단할 것도 막 이런 것도 뭐 착한 것도 아니야.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우주가 난데 조금이라도 아픈 아기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아기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 아기가 나니까 그렇지. 슬픔이나 이런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할 때 행복해지는 거야. 내 우주가. 내가 우주고 내 마음이 다니까. 그럴수록 난 점점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를 너무나 확연히 아니까 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그
그 마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한다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단순하고 악의 같고 소박하지만 가장 대단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이고 그게 진리니까 다른 어떤 뭐 위대한 논리나 법칙이나 이런 걸 초월한 진리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리. 근데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뺏고 싶고 질투나 이런 것도 전부 그 뺏고 뺏기는 에고가 착각으로 만들어낸 거야.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뺏긴 거야. 이렇게 하고 질투를 느끼는데 사실은 그 아기 마음을 딱 느껴보면 너무 행복하거든. 우리 모두 하나라.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인 자리. 근데 가장 이기심이 세고 그 자리에 못 들어갈 거라고 내가 걱정했던 우리 호정아가가 들어갔으니 나머지 아가들은 다 들어간 거야. 호정아가가 들어가서 걔가 진심으로 행복을 쓰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진짜 요새 충격의 연속이야. 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보람돼요. 그 아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날들이 요새 보상받는 것 같아. 그 아기가 그런 얘기 할 때. 이 공부 좋은 점 하나 생각했어. 뭐야?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난 이 공부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되게 오래 봤잖아요. 우리 형주님도 수빈이랑 헤라 엄마도 막.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느끼고 청산할수록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는데 근데 또 그게 각자의 색깔로 세상에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빛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점수님이 그렇게 할 때도 그런 점수님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했지만 그냥 막 그걸 표현하고 행복해하실 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어제 막 식구들 하나하나 막 떠올려보면 진짜 많이 뵀어요. 표정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제가 예전에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막 버리고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헤라 엄마가 진짜 인내심이 엄청 세시잖아요. 그래서 막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알려주고 막 하면서 사랑을 주고 막 소중하게 사람들을 키웠을 때 그 막 씨앗이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꽃이네. 그게 진짜 마음이 꿈이고. 그러면 아기의 눈으로 본 황준아가 수민아가 혜라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빛깔 네 눈으로 아름다운 빛깔이지 그치? 그게 어떤 마음이야?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황준님은 아 왜 눈물을 아 진짜 여기 보고 울어주네. 나 울본 거 너무 브이로그에 나 브이로그 너무 많이 울어. 황준님은 혹시 황준님도 울고 있어? 아니 안 울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막 불편할 거 막 이런 걸 생각해서 막 그걸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주님 마음에서. 근데 사실 그걸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짐작이 가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모르겠고 사실 이번에 휴가 계획 짤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플랜 B, 플랜 C까지 막 짜가지고 헤라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막 해주는데 솔직히 처음에 좀 미웠어. 왜냐면 아 뭐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올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그냥 그게 헤라님을 향한 황준님의 사랑인 거예요. 절대 뭔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황준님 내에서 가장 그게 엄청 고맙고 그게 황준님 엄청 멋진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부터 있긴 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썼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야. 영채 마을의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야. 이화를 썼어? 너 맨날 싸웠어. 막 그래가지고 황주이 막 그러면 저는 또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서 싸웠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사랑이었던 거예요. 황주님. 황주님이 본인의 아픔이나 본인의 미움이 막 많이 청산되어내려 하니까 이제 그걸 너무 막 귀엽게 도와주면서 잘 쓰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되게 제일 큰 사랑이고 인정받으니까 참 좋아요. 뭔가 울었어? 안 울었어. 웃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팀으로서 뭔가 내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참 기쁩니다. 황준님은 늘 엄청난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요? 저는 뭔가 늘 그래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왕 하는 거 힘들더라도 막 이것저것 막 다 해보자. 그때는 너무 괴로워도 지나고 나면 그게 참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뭔가 그러면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사실 주변 사람들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니까 네, 마음이 많이 좋아집니다. 인정받는 느낌 많이 들어요. 네. 봐요. 이게 아름다운 거나 수민 세상을 되게 가장 예쁜 아름다운 예술적인 수민이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괴물 같은 나를 너무 귀엽고 예쁘게 봐주니까 그런 나를 난 너무 심각해서 얘기했을 때 수민이는 그냥 언니 그거 얼마나 귀엽고 예쁜 모습인데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런 마음, 조상 그대로 약간 너무 마음을 이해받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머리를 써야 돼. 똑똑해지려고 엄청 노력했어. 네, 노력했어. 그래서 많이 주상님께 감사하고 반반이 되게 해주셔서. 자, 우리 수민이. 수민이의 궁금한 거. 제가 뭘 해도 수치스러워. 마음에서 좀 근원적으로 분리가 왕국 못하는 뭐 어디에 소속이 됐던 누구의 뭐 자식이든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답이 솔라랑 같은 자궁살이야. 걔가 가이즈 아니냐. 너는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수치스럽다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나만 나라고 생각해. 근데 육체가 네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얼마나 의식이 너지? 그 의식의 눈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의식 너를 계속 수치스럽게 보는 눈이잖아. 수치주는 너가 이 수민이 피해자가 돼서 늘 수치를 느껴야 돼. 공격을 안 해서. 근데 너는 이것만 너라고 생각하지. 몸뚱아리가 그게 그 의식이 너잖아. 의식이 마음공부의 기본이야. 마음, 의식체 자체가 나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 난 내가 아니라. 그렇게 볼 때 그게 네 가해자이고 수민이라고 널 붙잡고 있는 애가 피해자이고 그 가해자 마음이 너잖아. 그 자기 공격으로 생기잖아. 왜 이제까지 채원이랑씨 얘기할 때 너 대답할 때 뭔가 그거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떨 때는 제가 뭘 잘못하거나 이러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할 때 그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의 삶, 저의 존재, 저의 그냥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치를 느끼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들킬까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뭐 또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걸 한절하게 어떤 느낌인 거거든요. 그게 가해자 애고 중에서도 특별히 따로 얘기하자면 수치 빙의 애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빙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의식을 얘기해. 의식체. 어떤 단순한 의식체냐면 하나만 해. 하나만. 그러니까 밥만 먹어. 스테이크만 먹어. 가재만 먹어. 이러듯이 오직 수치만 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의식이면 내가 수치스러울 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스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근데 빙이란 뭐야? 수치빙이란 수치만 느끼게. 두려운 빙이란 오직 두려워. 안 두려운 상황에서도 뭐. 두려운 상황에서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일으키는 거. 그래서 늘 나를 괴롭히는 의식을 빙이라고 빙의애고라고 하는데 그 의식체가 있는 거야. 가해자 애고의 일부분을. 그래서 수치빙이가 항상 너를 갖다 계속 수치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수치 애고가 너라고 그 가해자가 너라고 인지하고 있고 네가 하는 거를 뚜렷이 마음을 봐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전부 얼마나 마음을 많이 버렸는지 수치빙이도 있지만 두려움빙이도 있어. 네. 왜냐면 어제 그거 코로나 검사가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잖아. 막상 가서 이렇게 할 때 조금 두려움 올라올 수는 있지만 가기 이틀 전부터 엄청 악수되어 시작해서 계속 두려움을 두려울 거야. 두려울 거야. 막 공격하잖아. 네. 괴롭히잖아. 두려움으로. 그게 바로 너의 가해자야. 근데 너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피해자가 되잖아. 수치도 그렇고. 피해자만 붙잡고 있지 네가 가해하는 건 안 보고 그렇게 해서 가해하지. 맞아요. 네 가해자의 고를 봐야 돼.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한테 살기살기 하는 게 뭐냐면 그 가해자를 무시해. 너는 가해자를 무시해. 무시하고 가해자를 인정 안 해줘. 피해자만 붙잡고 있잖아. 그 가해자가 너라고 그 의식이. 그걸 인정했는데 그게 남보다 엄청 커. 살기가 세지. 그래서 가해자를 무시하는 힘도 세지. 그게 살기야. 가해자를 무시하면 할수록 가해자는 네 삶에 나타나. 네 삶에 나타나서 집안에서 너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네 가해자를 보여주는 거야. 식구들은 또 가해자가 유전인자로 너무 똑같으니까 얼마나 똑같겠어. 그 가해자야. 식구들이 보여주는 가해자 너한테. 그걸 너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너를 이 몸뚱이로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그래서 자꾸 이러잖아. 그러니까 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긴 생각해봐. 10년 넘게 너를 가르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네. 제발 좀 그 네 육체에 이수민이의 몸뚱아리 집착하는 걸 없애봐. 그 몸뚱아리 집착하기 때문에 네가 명품에 집착하고 네 몸에 걸치는 거 먹는 거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아기들이 집착하는데 똑같이 집착하는 거야. 우리 젊은 여자 마스터 아기들 중에
먹는 거나 이렇게 머리 모양이나 화장이나 옷이나 명품 같은 데 집착하는 아기들은 다 요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얘를 사랑해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거야. 나는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내 일부야. 눈뚱아리.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몸이 있어 입으로 말도 하고 눈으로 세상을 보지. 하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의식체란 말이야. 이 몸 밖에도 내가 다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온 세상 통으로 나거든. 이 에너지장 안에서 의식체로.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아직도 몸에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를 그게 집착이 나오는 거야. 그게 다 그 의식을 나라고 딱 인정하게 되면 모든 집착은 끊어져. 그 명품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특별히 집착하지 않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지? 뭐 거부하거나 집착하는 거는 같은 거지. 죽어도 뭐 소박하게 살아야 돼. 명품은 절대 안 돼. 누더기만 입을 거야. 이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뭔가 내 몸에 입고 걸치고 이 몸을 기본으로 해서 이 몸에 그리고 재산 같은 걸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거 또는 이름을 개명하려고 거기 집착한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물질적 애고 내 육체만 나라고 생각한 애고야. 거기 많이 매여 있어 수민이가. 그래서 예전에 해령가 뭐 구찌걸 하고 싶어요 막 이럴 때 그렇게 말한 애가 걔야. 구찌걸에서 구찌를 입으면 내가 수치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절대 못 벗어나야 네 가해자를 너라고 인정해야 그 가해자가 극성 부리면서 너를 수치 주지 않지. 구찌를 입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누더기를 입어도 사실은 너를 수치 주는 그 가해자가 너라고 인정을 해줘서 그 아기가 너한테 공격을 안 하고 네가 걔를 사랑해주면 절대로 수치스럽지 않지. 분리되야만? 응, 그게 분리되어야 돼. 알아차려야 돼. 네가 그 육체나 물질에 매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거에 더 강압적으로 했어 너한테. 뭐 그런 거 탐하지 마. 뭐 왜 비싼 거 뭐 약자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돼 뭐 이래.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의 의식 밑바닥을 봐. 자기가 강자보다 사회적인 강자보다 돈이 없는 가난한 아픔 안 느끼려고 무시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뭐 돈 많은 사람들 전 다 사치하고 저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열등감을 안 보려고. 뭐 그러니까 너는 그 반대급부로 뭐야 왜 그런 거 못 갖게 억압된 의식이 자꾸 더 집착이 올라오는 거야. 갖고 싶고 더 강자가 돼서 막 물질적으로 누리고 싶고 이게 올라오는 거야. 진정한 강자라면 자기가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돼. 다 갖고도 돈이 엄청 많은데도 검소하게 살면서 남은 게 다 뭐 기부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럴 때 진짜 강자지. 내가 없는데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그거는 강자가 아니지. 열등감이지. 그 열등감이 싫어서 네가 반대급부로 나는 꼭 가질 거야. 출세해서 강자 될 거야. 저렇게 없으면서 왜 열등감 안 느끼고 저래? 이렇게 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의식이 생긴 거야. 네 몸이나 육체나 어떤 돈이나 물질에게 집착하는 마음. 부모님으로부터 반항심이 생기면서 부모님이 그걸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열등감으로 했으니까 너가 반항의 열등감이 생긴 거야. 이해되냐? 그게 세상에 많은 애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내가 그걸 얘기를 해도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 분리 안 되는 게 이 육체만 나라고. 이 육체가 허상이고 싫진 않은 마음이고 의식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이 육체에 그렇게 집착해서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고 뭘 몸에 좋다는 걸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집착으로 몸에 좋은 걸 막 먹고 할 때 그 몸에 좋은 걸 먹는 자체가 집착 살기잖아. 이 몸만 나라고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냥 이 육체를 좀 편안하게 이 애고를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무 막 함부로 식생활을 하지 않는 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정신 건강에 좋아. 건강을 조금 챙기긴 해야 되지만 그 과도하면 오히려 독인 거야. 과도하다는 건 뭐야? 집착에 살기. 집착은 뭐야? 이 몸뚱아리에 집착한다니까. 이 몸만 나라고. 나는 그거 나를 나머지 의식체인 나를 다 마음을 다 버려버린 거지. 마음이 안 돼.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얼마나 큰 삶이야. 그 괴로운 마음은 계속 올라오지. 나 인정해. 나는 너는 마음이야. 의식이지. 몸뚱아리가 아니야.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몸만 쳐다보고 마음을 다 버리니까. 그 가해자 마음이 병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지. 뭐 거기서 노예
없잖아. 안 보려고 그래. 너라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라고 인정한 존재에 대해서는 두렵지가 않아. 헤라 엄마가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그 모든 마음이 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도 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와도 걔를 아픈 마음 귀엽게 볼 수 있는 게 내 속에 살인자를 인정해서. 근데 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살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해서 그 살기를 쓸 때 무의식으로 그냥 쓰고 너무 두려워서 안 보고 그 가해자를 쓸 때 그리고 보통 내 다 참아 가해자를 절대 남의 눈치 보면서 싫은 말 못하고 이걸 쓰는 거는 니가 인정 안 하고 써서 살이 나간다는 거 니가 그걸 못 알아채는 거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제가 상처받았다는 거 내가 가해자 쓸 때 가해자를 제대로 인정 안 하고 가해자를 수치주면서 썼다는 거지 가해자가 가해자 자체가 아프거나 나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수치당한 가해자니까 수치살이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가해자를 너무나 인정하는 거지 수치의 가해자가 먼저 너라는 인정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수치 올라올 때마다 피해자라고 난 당했다고 이 몸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수치주는 의식이 가해자 너라고 인식해야지. 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의 확장으로 인지. 답이 됐어? 자, 수민하기에. 네. 좋은 거. 수행하면서 좋았던 마음 거는.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거.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가 제일 좋았을까? 그냥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그냥 나대로 나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살면서 꼭 막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해자 얘기를 뭐 해줘? 그러면 당장 다 가해자를 다 청산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난 너무 열정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뭔가가 막 돼야 돼. 그게 되게 압박감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도 빨리 공부를 잘해서 대단한 존재가 돼야 돼. 막 그런 식의 그 목표의식을 갖고 막 살면서 현재는 되게 불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행복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삶에서. 근데 그 언젠가부터 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12월 31일에 그 이제 되게 헤라 엄마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제가 되게 약간 사랑을 뭐라고 그러셨을까 정말 누군가를 되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그냥 이 사랑을 쓰려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되게 난 세상에 악이고 피해를 주는 존재고 그냥 뭐 없어지는 게 난데 뭐 그래도 살긴 사니까 뭐 밥은 먹여야 되고 막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내가 존재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나로 살아도 되겠다. 나로서 행복해도 되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너무너무 삶 자체가 너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로 숨쉬고 살아본 것 같았어요. 너의 그 애기를 사랑한 거야. 너의 그 애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온통 애기같이 의지하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 헤라 엄마가 이렇게 엄마 헤라 엄마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좋아하지 왜 그렇게 했어 논리를 안 써. 근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네가 머리가 없거나 좀 모자라거나 이런 애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 바보가 논리를 안 쓰지 그치. 근데 넌 똑똑해. 어, 영국에서 런던대를 다닐 정도로 논리적이고 지성인이란 말이야. 감성도 예민하고. 근데 그런 아기가 나한테 와서는 안 써 논리를. 딱딱 얼마나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게 할 수가 있는데도 그냥 완전 애기가 되는 거야.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지. 네. 너도 모르면서 하는 거요 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완전 온통 왜 깐난쟁이는 엄마를 판단하기는커녕 엄마 없으면 죽잖아. 네. 그냥 다 의지하잖아. 그런 존재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래서 그 아기를 사랑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거는 대단한 힘이야. 왜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네. 따뜻한 사랑. 네. 어, 제가 찍어드릴래요 이번에는.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따뜻한 네. 사랑.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네가 그게 언제 나오냐면 브이로그 찍거나 이럴 때 네. 기사체를 볼 때 사랑이 담겨. 그런데 은숙아기랑 다른 게 뭐냐면 은숙아기는 되게 순진하고 애기 같은 유치원생 눈으로 보면서 그런 논리가 이게 전혀 배제된 걔도 귀엽고 순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게 담긴 다음에 너는 조금 더 통찰의 눈이 거기 있어. 너의 그 지성이 약간 담겨. 그래서 헤라 엄마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좋아하지만 엄마처럼 거기에 플러스 헤라 엄마의 정신을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완벽하게 이해해. 근데 그 이해를 머리 차원으로 하지 않아. 분석적으로 머리 차원으로 하는 사람은 헤라 엄마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너는 그냥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을 그냥 이해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네가 그 영혼을 정신으로 그냥 좋아하면 논리를 버리고 완전 그 애기가 돼서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받는 사랑은 조금 색깔이 다르지 다른 아이다. 네가 네 그 눈이 너무 아름다운 순수하게 사랑하는 눈인 거야. 그리고 그걸 뭘 모르고 순진해서 그냥 애기처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파악해 그 사람은. 근데 머리가 아니라 그걸 파악하는 지성이 있는 것 같아 너한테. 그 영혼을 딱 봐. 그래서 헤라 엄마가 어떤 여자고 어떤 영혼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게 너무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논리를 버리고 그냥 아기처럼 따르는 게 있어. 그런 걸 내가 널 사랑하고 그거는 아무나 갖는 눈이 아니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눈이지 그거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라든가 예술가들이 갖는 눈이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이 없는 사랑은 그냥 순진성에 불과해. 무지에 불과하다고 그런 사랑은. 속기도 쉽고 그치? 근데 너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엄청 비평하고 엄청 통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딱 보는 순간 상대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자기 존재를 던져서 자기가 없어지는 위의 사랑을 할 능력이 있다고.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증거지. 근데 단 네가 가해자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너를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공격만 하고 네. 이래도 저래도 공격하고 있는데 빠져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너의 존재지. 헤라 엄마를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은 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정말 절대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삶을 아름답게 브이로그에다 해서 꿈 같은 삶을 담아주면 되지. 그럼 우리 아기는 헤라 엄마를 언제 처음 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제 처음에 헤라 엄마가 상담을 그때 하실 때였는데 근데 지금 그 저기 어디지 사랑홀 있잖아요. 응. 거기서 한번 저를 부르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네가 여기 와서 할 일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근데 헤라 엄마를 그때 아예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뭔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헤라 엄마는 그때도 정말 그냥 삶에 대한 활력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희망이 있고 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절대로 뭘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절대로 뭔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명력 같은 빗줄기를 보여줬는데 헤라 엄마가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무턱대고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제가 헤라 엄마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다 맞았던 거예요. 기대가 다 맞고 그거 플러스 더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 게으름이 전혀 없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돌진 그냥 해본다. 그리고 되게 괴로움의 순간도 헤라 엄마 삶에 있으셨지만 좌절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정말 단 하루도
좌절 속에서 낙이 되지 않은 삶?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정말 항상 되게 8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발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항상.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만큼. 혜라 엄마가 그냥 너를 이렇게 쳐다볼 때, 그리고 수민아 이렇게 부를 때, 네. 뭐 했어? 잘 잤니?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런 모든 몸짓이나 눈빛이나 모든 하나하나가 너를 엄청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보게 될 거야. 너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엄청난 사랑으로 널 보고 있는데 그 공격성 미움이 혜라 엄마의 영체의 사랑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걸 보게 되는 날 네가 알게 될 거야.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뻐하고 있고 지극히 지키고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겠지. 네가 사랑을 못 받게 쳐내는 얘가 어떻게든 깨줘야 내가 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걸 늘 알았던 거 같아. 그래서 저의 그런 동물성의 아픔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찾아 헤맸는데 그래서 만난 게 바로 여분이에요, 여분. 염체의 사랑이 더 들어가면 깨지지. 네. 너 엄청 커. 동물성이 커. 사랑 안 받겠다고 그냥 아그스. 왜 아그스 믿는 거야, 대체? 문제야, 문제. 근데 네 영상에 네가 사랑을 못 받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갈고 한다는 건 사랑을 알고 있는 거지. 은은하게 사랑이 흘러. 은은하게 사랑이 흘러. 네가 사랑하고 있음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 못하는 그 아기와 그 사랑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는. 아프니까. 사랑했다가 실망하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거. 미움에. 그 두 개가 인지가 되면 네가 알아차리면 그게 사라지지. 그럼 너는 엄청 예술성의 눈을 가진 사랑을 하게 돼. 자, 우리 언니는 수행하면서 되게 제일 궁금했던 거나 어려운 점. 사실 원래 오늘 생각했던 주제는 중용이라는 뭐 그런 좀 무거운 주제인데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 색깔 뭐 각자. 왜 좀 가벼운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없어 보인다고 느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밝히는 남자를 여자들이 되게 많이 비난하잖아요. 외모밖에 모른다. 저는 여자 외모를 보고 사귄다.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수행을 아무리 해도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은 거야. 되게 지금 되게 이런 주제를 갈 줄 몰랐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을 얼마큼 더 볼 수 있어야 그 외모를 떠나서 외모를 초월해서 어떤 여자든지 그 예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지. 그게 벌써 칭찬이잖아. 마음으로만 예쁘지 않은 여자도 좋아해야 되면서 지금 그런 남자가 되면 침착하잖아. 외모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자기를 왜 인정 안 해줘?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지? 나도 당연히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가 좋아. 그가 여러분은 그게 틀이 있다? 깨달으면 박생인 사람보다 되게 이뻐 보인다. 그렇지 않아. 못생긴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대로, 잘생긴 사람 잘생긴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면 그걸 더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아기도 인정해주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거지. 깨닫게 되면 마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그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고, 마음이 예쁘면 예뻐 보여.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과 똑같이 보인다, 그건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이 더 좋아하나? 저도요. 참고로 이제 여자들도 인식. 그럼요.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잔인이야. 그럼 의관하기가 인기 있는 게 뭐야? 잘생겨. 무슨 의관하기 인기 있는 거? 여자들 얘기해봐요. 잘생겨서. 아니 뭘 말을 하기도 전에 환호한다며.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추구해요.
근데 그게 마음의 아름다움이든 물질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그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끌리는 게 정상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은 친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직 외모만으로 승부하는 거. 연예인 나가도 괜찮았지. 오직 이쁘다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괜찮았지. 그게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름다운 꽃은 그냥 그 꽃으로 살아갔잖아. 그래서 너무 자기를 갖다가 그걸 상을 정해놨대. 공부되면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외모로 안 보고 여자를 마음으로 보고 좋아해야 돼. 외모도 마음이야. 물질도 마음이야. 거기에 매여서 오직 외모만 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면 당연히 외모도 중요한 부분이지.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할 수가 없어. 허용을 하세요. 예쁜 여자 좋아하는 제 마음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하나 질문할게. 예쁜 여자 어떤 스타일의 여자 예쁘다고 좋아해요? 저는 일단 제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큰 여자가 좋고요. 외모적으로는 그리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되게 맑은 느낌인 여자가 좋아요. 과하지 않네. 예를 들어 약간 연예인 중에 이상형을 꼽자면 누구예요? 아 연예인 중에? 네. 옛날에는 그 이영애를 되게 좋아했어요. 와 이영애 예쁘지. 요새는요? 요새는 연예인들 잘 몰라서 특히 누가 막 좋다 이런 느낌은 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정신한 스타일 좋아하는 편 안 돼요? 제 춤하는 스타일? 춤 근데 수행하고 나니까 좀 그런 청순하고 너무 그런 사람이 약간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맑은 느낌 그러니까 내면까지 맑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게 외모에도 조금씩 드러났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그냥 외모만 보는 게 아니야. 외모를 통해서 눈, 코, 이렇게 광대뼈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그게 외모에 마음이 나타나는 그거를 얘기하잖아. 마음이 비춰서 순수하고 맑아보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외모만 보는 건 아니지.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이 나타나는 하지만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눈 큰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헤라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영애는 자, 이 영상은 이제 증거 영상으로 남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황준님이 연애를 시작할 때. 그래, 나도 그때만 있으면 된다. 예. 우리 빼고 다른 마스터들 다 버려. 오예, 셋이 살아. 우리 셋이 일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아기는.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참 신기하고 제일 좋아요.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느끼는 거겠지만 그런 거 이제 영화를 볼 때 옛날에는 재미있는 영화 사실 별로 없어. 특히 이렇게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보지? 무슨 재미로 보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나오는 영화들.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서 지적 쾌감이 있는 영화가 아니면 사실 그다지 재미가 없고 아니면 정말 그 액션이 화려해서 뭔가 살기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면은 흥미를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고 나니까 그런 영화 안에서의 그 많은 느낌과 감정적인 흐름들이 너무 고스란히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연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랑 그 목표지향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늘 일을 해왔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들, 서로 이해하면서 가까워지는 그 느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공유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생겨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충격받은 게 황준아가 연애 몇 번 했잖아. 옛날에. 예,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잖아, 그치? 근데 지난번에 혜랑거랑 춤췄을 때 아니 우리 아기가 그랬잖아. 뭐,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뜨거운 눈빛 이런 건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다. 예.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 이때 내가 좀 놀란 게 아니 그럼 여자들이랑 연애하면서 그런 느낌이 없었어? 밤새도 그 여자의 극동자는 생각이 나고 가슴이 막 뻥뻥거리고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게 없었단 얘기야? 아니 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녀의 눈빛을 잊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강렬한 느낌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 네. 그냥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했나 보다. 좀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극대화시켜도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진짜 아 현실감 있게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연애를 하면 되게 집착도 올라오고 되게 보고 싶고 하니까 엄청 뭐라 계속 생각이 나고 연락을 하고 싶고 이런 느낌들은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렬한 느낌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느낌들이 다 살아있다면 연애하는 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진짜 황홀하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게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처럼 연애했던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제서라서 좀 알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뜨거운 사람 한번 모르고. 네. 자, 헤라 엄마랑 춤출 때 느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고 헤라님이 이제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내 존재 자체가 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마음에서 사랑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통하면서 흐른다라는 느낌이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에너지장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다워. 진짜 너무 아 이거는 아름다웠어? 아 그럼요. 그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그 하여튼 예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무언가.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 넘어서의 뭔가를 본 거라서 아 이건 진짜 못 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우리 애기가 얼마나 사랑이 나왔는지 유수아가 미움이 잔뜩 떠서 그 건데 뭐 일이 잘못돼서 개미움이 올라와서 왔는데 명성공에서 좀 황준아가 나랑 춤추는 것 딱 보는데 미움이 막 녹더래. 막 녹더래. 얼마나 사랑이 나왔는지 엄청난 사랑이 떠서 딱 잡혀.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헤라 엄마가 이 언니보다 아름답다. 아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본능적으로 노래를 아 본능적으로라는 노래를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성적인 사랑을 한다고 스스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시분별을 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든 걸 맞춰서 그녀를 사랑해 이제 이런 것들을 나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몸에서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늘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는 안 되지 이게 되는 거야. 내 모든 걸 다 던지지 못하겠어. 근데 그런 내가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라는 그 가사가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냥 몸의 느낌 자체가 그냥 끌려버리는 게 그게 뺏는 애거든, 뺏고 싶은 애거든, 진정한 사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게 전 되게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그 뺏고 뺏기는 애고의 사랑을 넘어서, 예, 진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고 말았죠. 우리 아기도 체험이 없는 한탄에서 태어났는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체험 없다고 맨날 나서 한탄하잖아. 수행이 체험이 없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체험은 완성 정도가 아니야. 반복 이상의 사랑이 있다. 견성이고 반복이고 이제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이 체험이 위해서 무조건 이겨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달라졌어요. 그래,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네. 프로를 찍어야 되고 황준 아가의 문제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황준 우리 비포 애프터 약주 찍으면 장난 아닐 거야. 니네 비포 애프터 찍어라. 옛날에 여기 오기 전 모습과 여기 와서의 달라진 모습은 인간이 달라졌어.